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명단이 한 시민 언론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희생자의 실존을 느끼게 하고 책임 규명에 기여하고 싶었다. 유가족 단체가 없어서 동의는 못 구했다. 명단 공개를 강행한 쪽의 명분입니다. 그동안 경찰과 행정당국 등 정부의 부실 대응에 답답함을 금치 못했던 여론에 명단 공개를 둘러싼 파장이 커졌는데요. 잠시 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배상에 대해 법률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시작됐죠. 팩트체크 준비했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 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 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문꿀 미디어 인권 연구소장 소장님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네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한 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후속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 매체에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좀 파장이 일었습니다. 155분의 희생자 이름을 공개한 건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민 언론 민들레가 지난 11월 14일에 더탐사와 협업으로 158명 중 155명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죠. 네. 나이와 성별, 거주지 등의 정보는 없이 포스터 형태로 해서 희생자의 이름만을 공개한 것입니다. 시민 언론 민들레는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라면서 취지를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나 민들레 스스로도 밝히기를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서 이름만 공개했다 하더라도 유족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양해를 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보탤 이야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각계 많은 의견이 오갔습니다. 네. 강한 비판 그리고 오히려 지지하는 분들도 목소리 많이 들었어요. 우선 일부 희생자 유가족들로부터 법률 대리를 위임받은 단체가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12구 참사 진상 규명 및 법률 대응 TF에서 입장을 냈는데요. 희생자 유가족들의 권리와 입장을 고려해서 명단 공개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TF는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이 정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희생자들의 명단이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보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면서요.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도 필요하지만 언론과 시민들의 희생자 유가족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존중도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개인 의견을 밝혔고요. 인권위는 합의제 기구인 만큼 내부 위원들과 논의해서 성명 발표 등을 논의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일단은 유가족의 동의 없는 명단 공개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요. 네. 자, 저희는 오늘 저널리즘 차원에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언론계에서는 재난보도 준칙에는 어긋난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재난보도 준칙을 한번 자세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11조 11조 공적 정보의 취급에서는요. 피해 규모나 피해자 명단, 사고 원인과 수사 상황 등 중요한 정보에 관한 보도는 책임 있는 재난관리 당국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에 따르되 공식 발표의 진위와 정확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 공식 발표가 늦어지거나 발표 내용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체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되 정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자체 취재임을 밝혀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제18조 피해자 보호에서는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또 19조 신상공개 주의라는 항목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상세한 신상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들을 조합을 해보면요. 취재 보도 과정에서 재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신상공개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준칙을 빗대어 보면 일단 언론이 책임 있는 재난관리 당국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 명단을 스스로 발표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두 번째로 그 과정에서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재난보도 준칙을 어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재난보도 준칙. 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일단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이 언론의 보도 직후에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도 추모미사에서 희생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지난 8일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이태원 피해 사망자들의 명단은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으로 모두 넘겼다. 추모미사에서 모두 공개할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라고 이미 공지한 바 있기 때문에요. 사실 예고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미사라는 종교 과정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추모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언론에서의 공표 행위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미디어 비평 차원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언론사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희생자 명단을 입수해서 자체적 판단만으로 공개한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논란이 생긴 경우를 우리는 처음 봅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그것의 의미와 맥락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보는데요. 언론사가 재난보도 준칙을 어겼다고 비판하는 것만큼 우선 시민언론 민들레와 이를 지지하는 많은 시민의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의 비등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생각해서 우리 사회가 성숙한 합의점을 도출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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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와 관련해서 혹시 그 유족 측의 입장이 나온 것이 있나요? 예, 11월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이가 길에서 깔려 죽었다라고 어떻게 알릴 수가 있나.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주변에 알린다고 해도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고 아직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알려야 할지 우리 마음도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족 명단을 공개한 데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입장이 보도되었습니다. 네. 14일 곧바로 민들레에 이메일을 보내서 조카의 이름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날 아침 삭제되었다고 하는데요. 유족은 민들레 홈페이지에서만 내려갔을 뿐 이미 명단이 캡처돼서 퍼질대로 퍼졌다. 이렇게 공개된 명단을 통해 소식을 처음 접할 친척, 지인들의 충격과 그분들에게 이제야 설명해야 할 유족의 심정을 상상해봐라. 동의를 구했어도 반대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외국인 희생자 유족도 일제히 반발을 했는데요. 네. 25명 모두 공개를 거부했고요. 8명의 유족은 국적 공개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대사관 한 곳이 공식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여론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우선 세월호 당시에 그리고 천안함 당시에도 생존자 트라우마 연구를 하셨던 김승섭 서울보건대 교수는 멈추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김 교수는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는 그날의 기억이 어쩔 수 없이 거대한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평생 그 기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이들이 그 이후 시간을 견디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 교수는 참사를 두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장 크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라면서 지금 상황에서 그 이름을 공개해서 유가족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다. 만약 그 공개가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정의가 누구의 자리에서 바라본 정의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전국 언론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이번 명단 공개는 재난보도 준칙을 위반한 심각한 보도윤리 불감증의 결과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어떤 참사의 희생자든 추모와 애도를 받아야 할 유족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보도윤리이자 고인에 대한 예의라면서
추모와 애도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감과 연대에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앞서서 참 어려운 일이고 이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좀 성숙한 합의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잠깐 하셨는데요. 네.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족의 충격, 상실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단은 참사 초기부터 정부의 대응에 일종의 반발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력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느끼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같아요. 네, 그렇죠. 시민언론 민들레도 그런 목소리를 냈는데요. 민들레는 기사를 통해서 유족의 의사가 논의의 중심에 놓인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사회, 특히 언론계가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계가 모호하며 그 모호한 법적 경계와 끊임없는 논란의 악순환은 국민적 분노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정권의 편리한 핑계를 제공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민변과 언론노조, 뭐 여성단체 등에 대해서 그 반론을 펼쳤어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네. 이 중에서 좀 짚어볼 만한 내용은 민변에 대해서 과연 개인적 죽음이 아닌 사회적 죽음의 희생자 명단 공개가 르완다와 옛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벌어진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주의법의 총체적 위반에 따른 심각한 피해라고 보는가라고 되묻고 싶다. 네. 또 프라이버시의 사회적 존중과 언론의 사회적 기능과의 법적 연결고리는 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언론노조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참사 보름이 넘도록 정부 차원에서 명단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를 취재, 보도, 논평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명단 공개를 강행한 쪽의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네. 그분들은 언론도 이번 참사 보도에 있어서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소장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번 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분명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은 우리 정부가 재난참사 희생자들을 희생자라 칭하지도 않고 사망자라고 칭하거나 그 이름도 영정사진도 위패도 없는 분향소를 서둘러서 설치하는 등 기존의 참사와는 다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2구 참사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은 이미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진심으로 애도하고 책임져야 할 당사자가 진정한 애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애도한다면서 사실은 이것을 기리고 진정한 애도를 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실제 유령탑이나 그 추모제 같은 것들을 보면요. 대부분 희생자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네. 제주 4.3 평화공원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그 망월동 묘역 등 모두 희생자 이름이 새겨져 있죠. 네. 이런 건 이름만으로도 영원히 기억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자. 영원히 희생자들의 뜻을 기리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진정한 추모 방식 중 하나가 이름으로 누구인지를 기억하기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참사는 그런 과정이 정말 이상하리만치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 유가족 협의체도 구성되지 않았고 희생자 유족이 합치된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를 애도하고 싶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마비된 상황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정부의 대응도 매우 미흡했지만요. 언론도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 민들레에서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성급하게 그 이름을 공개한 것도 매우 부족했고요. 그나마 이번에 당일 경찰 대응의 문제점이나 어떤 정부의 거짓말들을 고발하는 보도는 충실히 나왔어요. 네. 그리고 유가족에게 함부로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으려 노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충분한 애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도 언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당시에 JTBC 등이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매우 신중하게 그분들을 인터뷰했고요. 단원고 학생의 영상 등을 공개를 했죠. 그런데 이것이 비판을 받은 게 아니고 참사의 진상을 알리고 정부가 왜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여론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12구 참사에서도 BBC 등 외신에서 유가족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사연을 전하는 보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정작 이런 보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재난보도준칙에서 참사 피해자를 보호하자라는 것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고 그들을 방치하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이 참사로 인해서 바뀌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짚고 그 희생자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충분하고 제대로 된 애도를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걸 정부가 막고 있다는 점을 언론이 인지했다면은 이것을 보도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이 좀 많이 아쉬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들레가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급하게 이름을 공개한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네. 차라리 몇 분이라도 동의해 주시는 유가족을 만나서 그들의 사연을 듣는 것, 그것이 155분의 그 이름을 155명의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말해서 더 큰 애도와 더 큰 추도의 분위기를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보도는 이름만을 공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명단 공개가 정치 쟁점화하기보다는 실제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이대로 잊히지 않도록 좀 꾸준히 우리가 추적 보도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엔 주중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하는 이슈앤피플을 들었습니다.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평가했습니다. 네, 한낮의 시사 프로그램이죠. 이슈앤피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11월 8일에는 김우성 PD 대신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이 진행을 맡았는데요. 이때 진행자의 질문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네. 이날 진행자는 이만희 의원이 이태원 참사로 숨진 민주노총 조합원과 가스탈이 동일인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각시탈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네. 경찰은 이들이 이번 참사와 관계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문제는 진행자의 질문과 달리 이만희 의원이 이태원 참사로 숨진 민주노총 조합원이 각시탈일 수 있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날 출연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자신이 그 영상을 봤다며 이만희 의원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바로잡았습니다. 박원석 의원이 지적하지 않았다면 진행자의 질문을 근거로 민주노총 조합원이 각시탈과 동일인일 수 있다고 잘못 알려지면서 가짜뉴스나 음모론을 키우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참사를 두고 사건과 무관한 각종 설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안을 다룰 때 좀 더 신중한 질문과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확한 사실 확인이 안 된 채 질문했던 진행자의 발언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다른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유튜버 천공을 11월 7일과 9일 두 차례 다룬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유튜버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인물인데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해서 이름이 한 번 더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이런 인물을 한 주에 두 번이나 다뤄주는 게 이 사람의 이름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 건 아닌지 우려가 됐습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고 그 내용 자체도 중요하다면 여러 차례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도 두 번 모두 같았고 두 차례나 다뤄야 할 내용인지도 의문이었습니다. 7일과 9일 더불어민주당 서용규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게 이 유튜버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느냐 하는 내용으로 질문을 했고요. 답변도 이 유튜버를 비판하고 또 수사가 필요하면 해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으로 같았습니다. 이미 야권 의원들이 비판하고 있다는 내용은 충분히 다뤄져 왔었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네. 좀 자극적인 소재를 다뤘던 인터뷰 소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지적해 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짚어볼 내용 더 있을까요?
네, 여론조사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김우성 PD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양수진 아나운서가 이태원 참사 이후 나온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두고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는데요. 이 여론조사는 윤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방송 3사가 지난 9일 발표한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 결과를 설명한 이우영 아나운서도 특정 방송사의 긍정평가 수치가 방송 3사 중 가장 낮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서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이들 결과의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사실상 비슷한 수치로 봐도 무방했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다음 날인 11일 상암동 한시 청년들 코너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날 출연한 함실 국민의힘 전 중앙홍보위원이 특정 방송사의 대통령 긍정평가가 높게 나온 것을 두고 아이러니하다고 말한 부분인데요. 정부 비판을 적극적으로 해온 방송사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수치가 높게 나와 의아하다는 겁니다. 해당 방송사의 수치가 가장 높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지만 마치 방송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여론조사를 해온 것으로 비칠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10일 그리고 11일 방송은 오차 범위를 고려하지 않은 지지율 해석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정규 진행자가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대신 진행한 두 진행자의 여러 가지 발언상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슈앤피플에 대한 시청자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부터 팩트체크해볼까요? 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에 용산구 총과 경찰 등 국가기관의 대응이 부실했었다는 정황이 속도 드러나고 있죠. 네. 예,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배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비영리법인 공기예보센터인데 이 곧 로이어스라는 곳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인단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하루 만에 참가자 8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네. 예, 이단체는 소송인단 모집 그래서 희생자 및 그 유가족분들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즉 서울특별시 및 용산구를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 청구가 사실상 유일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내용들을 확인해봤습니다. 네, 정부도 며칠 전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국가배상 여부에 대해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이 국가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정부가 별도로 희생자 유족 측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이곳 로이어스 측도 국가배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볼까요? 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참수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경우는 유족들이 또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사전에 20만 명에 가까운 헬로윈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인파 대책에 필요한 조직의 구성 및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 재난 상황 보고 의무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또 25조 유형을 위반한 것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경찰의 직무유기 또는 태만도 따져볼 수 있는데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의 항목은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뭐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관련 판결도 있는데요. 1998년 8월 25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 해당 법률이 앞서 말씀드린 그 경찰관 직무 특대법 제5조가 형식상 경찰관에게 대량에 의한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 경찰관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에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이런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예, 관련해서 입정 참사 당시 발생 4시간 전에 이미 112에 경찰에 통제를 요청한 신고가 있었고 또 이제 현장 골목 CCTV 등을 통해서 당시 상황이 굉장히 혼잡하다는 것이 모니터링 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전혀 없었던 걸로 밝혀져 준다면 경찰에 대한 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행사하지 않는 위법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인가요? 네, 대체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민변이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11월 8일 열린 민변 참여연대 공동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위헌 발생 방지 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이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이 지자체와 경찰의 과실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이 손해배상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KBS와 파이낸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서울 서초구 오면산 산사태로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초구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바 있는데요. 네. 이 재판부는 당시 서초구에서 오면산 일대 산사태 위험 지역의 주민들에게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적으로 대피할 것을 지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는 판단을 했는데 네. 손해배상 범위를 50% 절반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예, 그 내용 보면은 재판부는 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 범위가 경합돼서 발생했다고 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본인의 이제 과실을 그쵸, 같이 산사태는 자연재해다 이렇게 본 네. 거네요. 네. 이번 12구 헤로인 참사의 경우에도 이 손해배상 범위는 이 법적인 다툼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과거에도 국가 배상 사례가 종종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2012년 오원춘 사건 때도 119 신고를 받은 경찰의 미흡한 대처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네. 당시 대법원은 국가와 유족에게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었고요. 1993년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쌀시장 개방 반대 농민 시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서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시다시피 2014년 세월호 참사는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이 2018년 1심 재판에서 승소한 바가 있지만 현재 네.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온 건 아닌 거죠. 세월호 참사 관련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고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팩트체크해 볼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최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요. 한국 보수는 왜 이리 무능한가라는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이미지인데요. 이 중앙일보 기사로 보이는 제목 이미지와 기사 링크 그리고 역대 민선 정부의 1인당 GDP를 비교하는 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게시물은 이른바 진보 정부 때 한국의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이 보수 정부보다 약 4배가량 더 증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표를 이 이미지를 보신 네티즌들은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 정권이 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무능하다 이런 주장인데 네. 일단 주요 언론사의 기사로 보이는 이미지가 링크됐다고 하는데 네네. 네, 그 언론사의 기사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찾아봤는데요. 링크 보니까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그 이미지 속의 기사는 최근 기사는 아니고 중앙일보가 2016년 5월 5일자 오피니언면, 여론면이죠. 오피니언면 칼럼면에 실린 연세대 박명림 교수의 칼럼입니다. 네. 제목도 한국 보수는 왜 이리 무능한가가 맞았습니다. 네. 칼럼 내용을 보면 이 경제 한정의 민주화 이후 보수와 진보 정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네. 쭉 여러 수치를 제시를 하고 결국은 대부분의 경제 지표 부분에서 진보 정부가 진보 정부 시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가 보수 정부 시기, 김영삼 이명박 정부 시기보다 훨씬 유능했다, 진보 정부 유능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거기 쓰인 지표를 보면은 경제 성장률, 수출 증가율, 외환 보유 증가율, 외환 보유 증가율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그걸 근거로 이런 내용을 제시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쭉 제가 그 지표들을 살펴보니까 이 해당 칼럼에 앞서 말씀드린 온라인 게시물의 역대 민선 정부의 1인당 GDP 비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에 올라와 있던 1인당 GDP는 없더라.
네. 예, 그 칼럼에 그 내용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 표가 네. 그 온라인 게시물에 있는 표가 지난 2019년에도 한 차례 그 표만 온라인에서 유행했던 겁니다. 많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네. 이 당시 그 표를 보니까 숫자는 똑같은데 1992년부터 2018년까지 지표였고 지금 돌고 있는 표에는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 후반기 3년간의 지표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온라인 게시물을 갖다가 네. 그 합쳐놓은 건데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GDP 내용은 맞는 건가요? 단단히 말씀드리면 표에서 제시한 숫자는 대체로 다 맞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맥락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이 거기서 달러화로 계산을 했는데 네. 이 경제 성장을 보기 위해서는 달러화 표시 1인당 GDP가 아니라 환율 변화를 통제한 원화 표시 1인당 GNI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예, 이렇게 좀 다른 수치, 흔히 안 쓰이는 수치 대신 많이 쓰이는 수치를 볼 경우에는 보수와 진보 정부 역대 정권 간 정부 간 차이를 찾아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 차이가 없더라. 네. 이 GDP를 달러화로 표시를 하면 그거 간 비교는 좀 쉬운 쉽죠. 같은 기준이니까. 근데 네. 환율 변동에 따라서 한국과의 경쟁력이 급등락하고 널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최근 수치를 찾아보면 그 국제통화기금 IMF가 지난 10월 11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이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3,590달러로 일본의 34,360달러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 배경에는 올해 한국의 올해 1인당 GDP는 원화 약세에 따라서 지난해 45,000달러에서 4%가 줄은 거고요. 네. 일본은 이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1인당 GDP 감소폭이 한국의 3배인 12.6%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환율 때문에 더 떨어져 보이는 거죠. 그러네요. 달러로 보면. 네. 게다가 이 환율 요인으로 인해 대만은 오히려 한국, 일본을 모두 제치고 동아시아 이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35,110달러 1인당 GDP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달러 환율을 고려하자는 달러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결국 동아시아 한국, 일본, 대만 3국 가운데 대만이 이런 소득이 가장 높고 경제력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현실과는 조금 괴리가 있고. 네네. 네. 그래서 이 한국과의 경제 성장률을 해당 국가의 통화를 기준으로 매년 증가액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보통 계산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통해서 1993년부터 2021년까지 1인당 GDP를 달러로 비교한 거를 표를 내봤고요. 또 네. 원으로 표를 내봤더니 네. 달러로 표시한 그래프는 이 보수정부 시기보다 진보정부 시기에 더 많은 성숙을 보이는 건 맞습니다. 아까 말한 그 숫자는 대충 맞거든요. 그런데 네. 원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보수와 진보정부를 가리지 않고 거의 꾸준히 균등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진보정부 시기에 좀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게 절대값이 아니고 환율 변동을 감안해서 원화 기준으로 보면 보수정부든 진보정부든 꾸준히 경제성장을 한 것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예, 정부보단 온 국민들은 꾸준히 열심히 했다는 이런 결론을 저는 냈습니다. 네, 우리 국가는 꾸준히 발전했고 우리 국민도 네. 꾸준히 열심히 살았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